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 탑5. 1.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이루는 넓은 폭포로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걸쳐 있다. 높이는 50m, 폭은 1200m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폭포로 꼽힌다.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7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데빌스 스로트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엄청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3. 투게러 폭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드라코네스베르그 산맥의 투게러 폭포는 해발 94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봄철에는 아름다운 무화과와 민들레가 만개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4. 왈라만 폭포. 왈라만 폭포는 호주 퀸즐랜드주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는 26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일 폭포로 꼽힌다. 주변에는 푸른 숲과 다채로운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의 보고가 있다. 5. 엔젤 폭포. 엔젤 폭포는 베네수엘라의 고아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979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바 있으며 특히 웅대한 폭포 앞에서의 야생동물들과 자연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끌고 있다.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